도심 한가운데라고 믿기지 않는 넓은 텃밭에서 이른 아침부터 식물을 가꾸는데 여념이 없는 그녀, 저희가 아는 김청 씨 맞나요? 아휴, 이 나무 잡초가 또 그 단세 또 이렇게 자랐어. 얘네들이 숨 모시겠네. 이게 손님들이 오면 해마다 내가 농사를 지니까 우리 집에 이 풀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 그래서 안 심을 수도 없고, 또 엄마하고 저하고 또 불면증이 좀 있어서, 근데 상추가 또 그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그래서 좋다네요. 돈을 버는 건지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은 건지. 근데 얘네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맨날 흙을 만지게 되니까 좀 정서적으로도 좀 좋은 것 같고, 지인들은 풀 뽑고 상추 뽑을 시간에 나와서 남자를 만나래. 남자가 있으면 내가 농사 안 짓지. 남자가 없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지. 아, 불쌍해, 진짜.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김청 씨의 텃밭. 함께 구경해볼까요? 평소 채소 박사라 불릴 정도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는 그녀.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하는 그녀는 일부러 집과 가까운 곳에 텃밭을 만들어 직접 무공해 채소를 길러 먹는다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여전히 20대 못지않은 체력과 미모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능숙하게 텃밭 관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김청 씨. 이곳엔 과연 어떤 싱글라이프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집 컨셉이 그냥 파티나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원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지인들도 들어오고 이러면 들락날락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기 이제 바베큐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여기 이제 물 나오니까 상추도 여기서 씻고, 뭐 얼음도 재놓고, 손님도 손도 씻고,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혼자 있는 거 알고 놀아주려고 자기들이 고기도 사가지고 오고. 이런 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다는 그녀의 집.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으로 꾸며져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제가 사는 곳입니다. 저희 집 이제 거실이고 여기. 와, 꼭 갤러리에 들어온 것 같네요. 아, 요건 비밀. 김청의 최초의 반누드. 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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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